같아요. 부모님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열정이 있는 친구라서 해내었어요. 우리 엄마도 있구만. 그치. 아, 일단 저희가 뭐 앵콜도 앵콜이고 또 앵앵콜도 앵앵콜인데 네. 아까 너무 급하게 회피를 하는 바람에 네. 마지막 소감조차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더 노래를 해보기 전에 지금 이쯤에서 이틀 동안 공연이 어땠는지 우리 멤버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어떻게? 누가 먼저?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대연서? 여기! 여기! 가십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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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먼저 가라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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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아, 일로 가라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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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감을 할 때 여기 보라고? 좀더 보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예 오케이. 좀 신경 써서 해주세요. 아, 아이돌을 내겠습니다. 걸어가면서 한 바퀴 돌면서 왔어요. 아, 좋네. 그러면은 영상팀에서 좀 카메라 잡기가 뭐? 카메라 네, 불빛 들어오는 거 보면 사실 예, 사실 여러분이 중요한지 카메라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맞다. 갈게요. 그리고 어차피 앵콜이니까 이제는 카메라 우리 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시죠. LC 자연스럽게 제가 먼저 하게끔 네 듣고 기다리겠습니다. 하트 갈게요. 우리 먼저 걸으세요. 어디 한번 들어볼게요. 이틀 동안 어떠셨어요? 어땠나요? 우리 너무 얄밉다는데 진짜 오늘 제가 뭐 잘못하게 했나봐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이제 죄송하지만 조금 정신 사나운데요? 아, 그래도 좀 천천히 걸으세요. 이렇게 해야 어찌됐건 다 한 번씩 볼 수 있으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좀 보면서 인사를 좀 하고 신윤동인가? 아, 일단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주기가 됐습니다. 아, 좋네요. 우선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7년 만에 무한도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죠, 지금. 그리고 또 360도 그대가 지금 또 처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좀 걱정도 많았고 고민도 많았고 뭐 멤버들도 그랬겠지만 저는 좀 그런 것들이 유독 좀 심했습니다.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어찌됐건 콘서트랑은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무한대시피라는 팬미팅을 갖고 있으면 어찌됐건 좀 더 소통을 해야 되고 어떤 콘서트랑은 좀 더 다른 것이 있고 그리고 어떤 다른 공연이랑은 다르게 무한대시피라는 거를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거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고 이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노래도 하나하나 다 직접 하고 그 다음에 동선 같은 것들도 뭐 히스텍 틱톡 이렇게 소나기 이번 원형 무대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도 했었고 네 그래서 일단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너무 잘 끝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너무 좋은 만큼 거기 이제 하는 이제 몰려오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게 같이 여러분들이랑 함께 해서 지금 막 긴장되고 떨리고 이런 순간들이 다 마무리되고 나니까 아 뭔가 해냈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함께 이게 딱 마지막에 풋하기도 하고 나니까 딱 느껴지네요. 뭔가 이 공연을 잘 마무리 가고 있고 그리고 뭔가 앞으로 지금 가만히 앉아서 지켜봤거든요. 이렇게 지금 하는 것들을 다 보고 그리고 멤버들이 앵콜에 나와서 이렇게 도는 것도 다 지켜봤는데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매번 공연할 때 긴장해서 모르다가 할 때 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뭔가 있는 게 정말
정말 현실이면서 꿈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매번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어떤 환희찬 감정들도 있고, 그리고 이루 말하지 못하는 그런 되게 막 뭉클한 감정도 있으면서 이 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굉장히 티라 네, 사실 그렇게 뭔가 감정 표현이 이렇게 막 확확 가끔씩 오진 않은데 한 번 올 때 확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앵콜 하면서 약간 그런 것들을 억누르더라 뭔가 하면은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낸 것 같습니다. 이번 무한대첩회를 하면서 너무나 재밌었고 너무나 진짜로 오랜 추억으로 남을 것 같고 어제부터 무한대첩회는 이후에도 할 거니까 그리고 어제 오신 분들도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또 이제 앨범도 또 이제 계속 이제 할 거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안전히 많은 분들이 보실 때 불편할 것 같아서 아니에요. 네. 뒤에서 시야 가린대 보는데 네. 그리고 진짜 오해하지 말았어요. 그리고 저만 돌게요. 이제 못 아니 이제는 너무 돌지 말고 발목도 안 좋은데 네. 이쪽 보고 좀 얘기하고 이쪽 보고 좀 얘기하고 그래요. 네, 그래야겠다. 그래서 뭔가 저답지 않게 굉장히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론은 굉장히 돌출을 잘해내는 애인데 이렇게 말하면서 뭐 안 나네. 그냥 그냥 한 번씩 그냥 뭔가 이렇게 여기 이 공연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우리는 마파노와 되게 없던 그런 음성으로 가득했지만 지금 우리가 있으면서 이렇게 이 정막이 처음일걸요. 그래서 그냥 그걸 보면서 차분히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큰 뜻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그런 거라 그냥 눈에 최대한 좀 많이 담아가려고 보고 있는 거고 저도 너무 고맙고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공연을 이렇게 같이 잘 만들어준 그리고 너무나 아까 고마웠습니다. 뭐 그 함께 너무 잘 들었고 이따 함께 음원 있으면 우리 한번 이따 불러보죠. 지금은 저희가 그냥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런 어떤 딱 샌리스트 틀에 맞춰서 하는 것들이 아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혼은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제가 작곡가니까 MR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R은 아까 그 MR 아까 함께 MR 있더만 그거 그냥 그대로 틀었어요. 제가 보낸 거예요? 에? 제가 보낸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뭐 기대껏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고요. 아, 참 아, 난 여태까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길게 끌었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좀 더 느끼세요, 은씨. 네? 좀 더 느끼셨는데. 네. 좀 더 오래 더 가능하세요. 정말 진짜 14년 내고 이렇게 데뷔한 전에도 해서 그러는데 제가 진짜 잘 뭔가 표현은 못하지만 정말 너무나 잘 느끼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고마워요. 네. 천천히 느끼면서 하겠습니다. 이 코트를 돌려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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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 돌겠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에 위에 다 있어가지고 예, 예. 예 양방향으로 다 보입니다. 성현 씨 사실 예. 제가 요즘 많은 건데 주목 공포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갑자기요? 그냥 제 주먹이요?
상경 중간 타점 빼고. 어? 되게 아담한데, 제 주먹. 죄송하지만 그냥 매콤해 보이는데. 매콤? 송방망이에요. 일단은 네. 제가 20대 때 20살에 데뷔를 해서 지금 34살이 되었는데 14년 동안 어쨌든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를 저희가 뭉치고 싶다고 이렇게 막 해도 여러분이 없었으면 뭉치지 못했을 거고 항상 그런 사랑에 제가 부담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많이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응원해 주시는 거 잊지 않고 정말 보답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힘들 때 가끔 종교가 생겼어요, 갑자기. 제가 생각이 요즘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절에 가서 그냥 가끔씩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기도를 해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아무 그 이유도 없이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제가 베풀지 못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냥 받은 사랑 많이 베풀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피는데 가끔 제가 좀 주체적이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서른 살이 돼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살다가 가끔 혼자 힘든 순간이 오면은 그냥 힘들 때 힘들다고 티도 내고 마냥 밝게만 살지 말자 하면서도 여러분들 사랑에 보답을 해야 될 것 같고 정말 많은 이런 힘든 감정들을 느낄 때 정말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냥 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잘 이겨내고 있고 제가 20살 때 말도 잘 안 듣고 멤버 성경 속도 많이 썩이고 심지어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속을 썩였어요. 그래서 한번 전화로 정렬아 너 이제 34이야 너가 20살 때처럼 어리광부리고 징징거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라는 그런 충고를 받았을 때 아니 근데 이건 저한테 정말 그 순간이 정말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그때 왜 저한테 정말 그 순간이 저를 정신 번쩍 들면서 정말 너무 고마운 순간이어가지고 아무튼 제가 이제 주체적인 삶을 살고 더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가끔씩 실수도 하고 좀 철없는 중2병 걸린 것 마냥 이렇게 행동을 해도 여러분들 조금만 이쁘게 바라봐 주세요. 열심히 이겨내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아니야. 제가 본의 아니게 이제 리더로서 또 이제 하다 보니까 멤버들한테 참 싫은 소리도 많이 하고 저도 아는데 근데도 여기서 그 얘기를 할 줄 몰랐습니다. 장난이죠. 근데 어쨌든 제가 멤버들한테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저도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인스피릿 여러분들한테도 사실 많이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일 때가 너무 많죠. 이번 공연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네 어쨌든 그래도 더 발전하는 성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랄까 이틀 동안 진짜 행복했고요. 그리고 멤버들이랑 공연 준비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공연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도 너무 즐거웠고 진짜로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그런 거 봤는데 제가 너무 행복해 보인다고 그래서 제
제대로 보신 거 맞고 참 행복한 공연이었고 또 너무너무 반가운 공연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360도 어렵네요. 그렇지만 저에게 너무 재미있는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저도 참 드린 거 없이 받기만 한 사람인 것 같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실 너무 이렇게 대가 없는 큰 사랑을 받아와서 참 뭐랄까 제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꼭 완벽한 라이브로 8월 3일 4일 저 LB 콘서트에서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더 멋진 라이브로 완벽한 라이브로 무대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뵐게요. 정말이지 뭐 장난처럼 얘기했지만 진심으로 장난 안 같았구나. 정말 진심이었고요. 항상 무대에서 더욱더 멋진 공연을 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리더로서 얘기를 한마디만 더 하면 죄송합니다. 어제도 얘기했는데 사실 공연 준비하면서 명수가 발목 진짜 안 좋았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잘 또 본인이 꼭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진짜 안 올라 그랬는데 부족하지만 저를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8월 3일 4일 아 그 와중에 나 진짜 방송을 띄우고 LVCD에서 그리고 인터넷 앨범이랑 다음 콘서트로 이렇게 해야 제가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인피니트 공연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본 그러세요, 나약하게. 운다고 뭐 세상이 달라져요? 아니, 연습을 못 하는 거 운다고
잘못한 게 뭐 다시 집 나간 잘못한 게 돌아와요? 사랑이 감정이잖아. 당신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야? 사랑이 감정이잖아. 그럴 거면 시작을 하지 말든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여성으로는 많이 나왔어. 진짜 미안해. 원래 진짜 20대 때 안 울었는데 진짜 안 울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죄송까지는 나도 나이가 먹어서 누가 우는 거 보면 같이 울어. 공감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강해져서 별로 눈물이 이제 뭐 최근에 드라마 보고 울긴 했지만 네? 그쵸, 뭐 우는 건 자유죠.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울어서 예. 네? 티는 아니고요. 그냥 많이 아파 보다 보니까 더 이상 날 눈물이 없어요. 네. 뭐 작년에 이제 저희가 이펙트로 이제 콘서트를 하고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빈테이트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큰 공연으로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제가 어제도 느꼈고 뭐 공연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인피니트가 나에게 끼치는 영향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끼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제 삶에서 너무나 크고 제 가슴 속에 너무나 깊게 자리 잡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인피니트로 지낸 지 어느덧 정말 아까 15년 차라고 했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진짜 제가 인간 나무로 살았던 것보다 인피니트로 살아온 인생이 더 이제 역전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인피니트 남우연의 이 모습으로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한 추억들이 다시 어렸을 때 생각들도 그렇고 정말 제가 가지고 있던 그 고장났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다시 생각이 나고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그렇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게 뭐 괜찮아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저 정말 괜찮고요 이제.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이겨내고 있고 이제는 뭐 네. 어렸을 때는 진짜 만약에 내가 이 아픔이 어렸을 때 이런 아픔을 느꼈으면 난 정말 다 포기했을 것 같고 뭔가 주저앉았겠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근데 이제는 다 컸고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계시고 멤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내 주변에 정말 든든한 사람들이 많구나. 그리고 정말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 생각보다 이제 많기는 한데 꼭 지인 중에 아플 때 그런 말 있잖아. 아프고 힘들 때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온다며 저 안 울어요? 저 울어요? 저 안 울어요? 안 울어요?
진짜 근데 사실 혼자서 진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고 이제는 더 이상 뭐 아플 것도 없고 어떤 게 이제 다가와도 잘 이겨낼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리고 또 옆에 이제 여러분들도 계시고 저희 멤버들도 있으니까 잘 견뎌서 더욱더 어떤 무대를 하든 네 알아서 가만히 있어봐요. 이 남친 지금 얘기 중이지 않으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저한테 걱정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지만 네, 저 잘 뭐 건강히 잘 하고 있으니까 그거면 돼요. 그냥 사랑한다고만 해주세요. 뭐. 사랑해! 알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정말 재밌었는데 저는 또 F라서 그런지 마음 한편으로는 아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지나면은 당분간 또 여러분들과 잠깐의 또 못 보잖아 이런 생각도 들고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도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나중에는 점점 더 공연장이 작아질 것 같고 아니, 감성적이라서 그래요. 그게 제 솔직한 스타일이라서 점점 더 인기가 없어지겠지, 떨어지겠지. 그런 생각들을 사실 저 말고도 멤버들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입 밖으로 잘 꺼내는 스타일들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네. 그래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오늘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정말 제가 고장났던 그런 추억들도 다시 AS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오늘, 어제, 그리고 앞으로 있을 또 좋은 시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슴 속에 많은 추억들을 만들면서 네,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울어서. 저 안 울려고 했는데.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이, 앞에 계신 분들께서 너무 울고 계셔서, 그거 보고 저도 따라온 거라. 여러분들 울면 저도 눈물 버튼이에요. 그래서, 네, 눈물이 났던 거지. 이제는 정말 강한 아이입니다. 네, 어렸을 때 좀 나약했는데. 사실 나약해서 어렸을 때, 네, 제가 너무 많이 울어서 어렸을 때는, 그랬던 적도 있어요. 사실 앵콜 무대를 제가 못 올라왔던 적도 있어요. 예, 그래서 멤버들한테 너무나 미안했던 적이 있었는데 예, 이제는 그런 일 없도록 나약한 모습 안 보이고 강한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뭐 가끔 나약한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8월에 네, 또 뭐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네 저의 네 8월에 저의 친구이자 사랑하는 성년이 생깁니다. 8월 27일 날 성년이 생깁니다. 많은 만감도 해주시고요. 9월에 네 여러분들과 함께 콘서트로 WH LV에 이어서 잔치입니다. 8월에 성기영 콘서트하고 9월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버튼을 이어서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네? 뭐라고요? 나이까! 진짜냐고요? 나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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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달라고요? 양파까지! 언제였더라? 손가락으로 보여주실래요?
21일이요. 네. 아무튼 많은 감도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디에서 남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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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막내 천혜입니다. 네, 이렇게 멤버 형들에게 소감을 들으면서 들으니까 저도 좀 울컥불컥 하더라고요. 저 진짜 원래 울컥하지 않는데 오늘은 멤버 형들의 멘트를 이제 하나하나 들으면서 여러 감정이 이렇게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힘든 일이 있었어가지고 정말 좀 힘들었지만 진짜 우리 팬분들과 또 멤버들과 또 컴퍼니 많은 분들도 그렇고 주위의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 해서 잘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너무 힘드니까 눈물도 나더라고요. 사실 그런 적도 있고 있었지만 앞으로 잘 또 해결하고 그 다음에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려야 되니까 더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항상 우리 스피릿 또 우리 많은 팬분들이 응원해주시고 또 사랑해주셔서 하루하루를 잘 견뎌나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도 그런 마음 편하지 않고 또 열심히 하는 그런 막내 이성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팬분들도 마음 건강 또 몸 건강도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렇게 힘든 일도 많을 텐데 저희 보면서 많은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진짜 많이 힘이 되니까요.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만 더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인간 또 이성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밝게 보이니까 팬분들 얼굴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제 눈에 잘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좋은 모습 또 여러분들에게 해피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도 사실 9월 첫 주에 공연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월달은 주마다 뭔가 미안하다. 낙교수 시작됐구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또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8월에 하나, 9월에 둘. 와. 네, 이런 얘기 하면 좋고, 나랑 겹치네. 나 그거 첫, 아, 그래? 첫 주는 아니잖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네, 때운 거 아니에요? 성경 때운 거 아니고. 성경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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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덕분에. 이제 우리 동호 형. 이기적이고 본능적인 삶을 살아온 잘 동감합니다. 저는 3남매 중에서 제가 막내로 막내 아들로 아들이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냐오냐 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어쩌다 보니까 동원 누나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 진짜 제가 배고픈 밥 먹고 놀고 싶은 밥 먹고 누가 제약을 그렇게 크게 걸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끔 저도 이제 인터넷에 서치하다 보면은 아 동우 육아 난이도 우선 보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말 안 한 믿음을 살고 그럴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뭐 그 덕분에 멤버들한테도 살짝 피해 아닌 피해를 제가 무릎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충격도 많은 것 같고 좀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그런 욕심적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되게 귀엽게 봐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먼저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세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2012년도에 데뷔를 했었을 때의 첫 번째 기회.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다 각자의 공모를 마치고 큰 팬데믹을 거쳐서 어렵사리 맞이했었던 두 번째 재정비 날, 세 번째가 오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저는 오늘이 제 세 번째 기회라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동호가 될 거고요. 우리 여러분들이랑 만나는 자리가 또 좋더라고요. 좋고 아니 좋은 말을 하는 거는 뭐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뿌듯할 수 있고 더 성경 말씀처럼 라이브뿐만 아니라 뭐 퍼포먼스 다른 건 뭐 하나 빠짐없이 뭐 하나 놓치는 거 없이 잘 가져가는 그런 팀으로서 저는 둘째니까요. 둘째 역할 톡톡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록 게임에서 급주의같이 나왔지만 이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럴 수 있고 여러분들께 행복을 줬다면 저는 그걸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없어요. 일단 이번 연도에 이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다른 이제 SNS나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일하는 건 저는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타, 미술, 보컬 레슨 지금 3년째 받고 있고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웃겨보려고 한 건데. 네네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저도 기회를 잡았던 거예요. 오늘 함께 해주신 비크 모먼트 자체도 저희가 개인 팬미팅을 했다가 이 비트 단체까지 이렇게 와버린 그 전에는 이제 성렬과 저의 그 유닛 팬미팅 했었을 때에도 비크랑 같이 있었는데 오늘도 같이 했거든요. 비크 모먼트. 네 그런 인연도 있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저도 좋은 소식을 들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는 없지만 우리 조카들이랑 우리 가족들 너무 고맙고 왜 우유야? 사랑합니다. 시간 동안 저희가 하면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30대 중반 정도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지금 괜찮았던 것들이 미안하지 않아. 이제는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이제 뭔가 저 진짜 잘 참거든요. 근데 와 이게 안 되네요. 너무 오랜만에 또 멤버들도 같은 마음일 것 같고 그리고 본의 아니게 제가 까불어가지고 형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닙니다. 하고요. 좋고요. 정말 그것도 뭐 성규 씨도 인피니트고 다 인피니트니까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틀 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그냥 들어가면 성타니까 맞습니다. 우리 이제 노래를 아니 근데 목이 메었는데 그만세요. 이제 해봐야죠. 이것도 한 이겨내야죠. 이겨내야 돼요. 다시 이겨내고 그래야 또 성장하는 거니까요. 네. 네. 아 성렬 때문에 눈물이 났어요. 다 이 덕분이야. 어쨌든 저희가 준비된 노래가 지금 뭐가 있었죠? 저희 뭐 있나요? 리스트를 좀 네. 아하. 아, 네.